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프레디의 피자가게 3D 스토리 모드. 이제 팬 작품입니다. 제 팬이 아니라 프레디의 피자가게 팬인 분이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은요 지금 제가 패턴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는 방법도 확실히 맞아. 정신도도 이보다 아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도도 이보다 아낄 수가 없어. 나 지금 정신도를 거의 최고로 아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깨냐 못 깨냐는 한 가지야. 운이야, 운. 마지막 5일 5시간째에서 얼마나 거지 같은 패턴만 안 나오냐. 그 운입니다, 진짜. 여기서 패턴만 5일차에서 정말 거지 같지만 안 나온다면 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운만 좋으면 됩니다. 운만 좋으면 깨요. 5시간이 무조건 갑니다. 아, 이거 모바일 버전이 없어요. 라디오는 우리한테 규칙을 알려주는 걸 거예요. 정신도는 그냥 계속 까입니다. 계속 까이는데 내가 불을 켜고 있으면 덜 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문을 열고 있으면 배터리 소비가 빨라지잖아. 옛날 프레디가 똑같은 거야. 이게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켜고 있으면 덜 까이고, 처음에 본인 낚시로 시작하죠. 이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무조건 낚시예요. 내가 보기 이 게임의 최고 방해된 애는 폭시가 아니라 얘 프레디야. 프레디. 일단 프레디 왔죠. 지금 1차 프레디 왔습니다. 2차 프레디 보니, 갔습니다. 지금 또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수아님 어서와요. 사플로만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고 하면 시각적인 걸로 낚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돌리는 시간도 아깝죠. 전등을 최대한 많이 켜야 되니까. 정말 소리만 듣고 프레디 왔죠. 프레디가 2차까지 왔을 때는 불을 꺼야 돼요. 왜냐면 저렇게 치카가 뒤에서 양쪽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불을 켜고 커트를 닫으면은 치카한테 맞게 되죠. 치카랑 프레디 다 갔습니다. 아니요, 저 첫 번째로 올 때는 불 켜고 있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 되게 1차까지 나도 불 켜고 있잖아. 2차에는 불 무조건 꺼야 합니다. 치카랑 본인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본인은 앉아야 되는 거죠. 본인 갔고요. 바로 불 켜고. 랜덤 패턴입니다. 랜덤 패턴이에요. 치카 한번 봐주는데 정신도가 까이잖아. 치카한테 맞으면 치카랑 프레디 공격. 프레디 갖고 치카 갖고 불 켜고. 본인은 낚시니까 켜놓고 있고. 잠시만, 일단 게임 얘기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얘기 말고는 집중해야 돼가지고 해가지고. 프레디 구분법이요. 프레디는요, 첫 번째는요, 약간 그냥 톡 와요. 그러니까 약간 탁 막 이런 소리로 온 다음에 그 1차거든. 2차는 우와 이런 소리 와요. 이게 2차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와 이런 소리 나면 간 겁니다. 아시겠죠? 가고리. 지금 프레디 왔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오, 왔죠. 지금 닫고. 보니까지 갖고 보니 낚시 치카 불꺼야 돼요. 치카 갖고 불 켜고. 보니 이번 들어오겠다. 역시나 불 켜고 안고 불 끄고 안고
나왔고 이제 지금 프레드 온 거예요. 1차. 1차 온 거죠. 이게 1차 온 거고 1차까지 불 켜놔요. 아끼기 위해서. 이제 2차. 치카까지. 좋았어요. 불 켜고. 폭신은 자는 척 하는 거고요. 그 뭐냐. 본인 악신은. 폭신 이제 슬슬. 행동 개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4시쯤 폭신 오겠다. 본인 악시고요. 아, 쿵쿵 두 번이 나시고, 세 번째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푸푸크리님 어서와요. 아유, 눈 마주쳐도 되는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사플만 하고 있습니다. 불을 최대한 많이 켜야 돼가지고. 치카. 맞네요. 저게 1차 소리예요, 방금. 쿵 하는 소리. 저게 제일 안 들려. 정신요창은 저기 있습니다. 저거 노란색이죠. 지금 중간까지 온 겁니다. 거의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 정보도 좋은 방법이다. 1차 때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갈고리 자고. 이게 간소리예요. 치카까지. 그리고 얘 왔죠 지금. 닫고 본이 오겠다. 역시나. 진짜 패턴 보소 엄청 오네. 소울님 어서와요. 5시 고비만 넘으면 된다. 4시는 괜찮아. 4시까지는 할만해. 잠시만요. 인사 잠시만요. 나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야. 인사다. 내 인생과 인사하겠어. 5시 이때 문제다. 자, 본인 낚시 나이스. 이때부터 사플이 힘들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 프레드 왔죠 지금. 혹시 치카까지 됐어. 치카는 자면 안 돼요. 치카에선 자면 안 돼. 일부러 해서 바로 일어난 겁니다. 치카는 자면 공격해요. 보니 오겠다 이번에. 왔다 프레디.
큰일 났다. 환각 보인다. 환각 환청 다 들린다 지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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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클리어! 아, 더 어렵다니 20도야. 계약이 싫어.